안녕하세요, 양말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다이아클론 빅파워드 GV 벌스 칼리버 제품의 영상 리뷰입니다. 제가 진짜 예전에 다이아클론 와르다로스 기간타 DA50 리뷰한 뒤로는 다이아클론 제품을 만져볼 그럴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직접 제 돈 주고 제가 구매해서 제품을 리뷰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조금 옵티머스 같은 느낌의 제품을 원했고 근데 이제 좀 제가 블랙이나 좀 어두운 계열 색상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몇 개 추려가지고 이제 한번 제품 목록들을 보니까 또 이 제품이 또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섀도우 콤보이 이렇게 해서 구매를 했고 지금은 이제 애벌 기간타를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버스 칼리버랑 또 같이 두기 위해서 어쨌든 진짜 정말 오랜만에 만져본 다이아클론의 느낌은 자글자글한 몰드랑 그리고 어마어마한 웰드라인들 이 웰드라인이 사실 어쩔 수 없는 건데 근데 이 다이아클론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웰드라인까지 또 하나의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조금 더 괜찮은 그런 제품이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지금부터 다이아클론 DA80 빅파워드 GV 버스 칼리버 제품의 영상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 제품 이제 다이아클론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기간타 때도 느꼈지만 뭐가 굉장히 많이 분해가 돼요. 그리고 그 분해된 것들끼리 합체되면서 또 다른 모드가 생겨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뭐 이제 로봇 모드라던가 아니면 비클 모드 아니면 베이스 모드 뭐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는 진짜 많이 가지고 놀 수 있게끔 야 이거 보세요. 벌써 이렇게 분해된 부품들이 이렇게 많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간이 부품들도 있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또 다른 모드가 가능하게끔 해주는 이런 부품들. 그 다음에 이렇게 코어나 아니면 콕핏 모듈 머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이아클론 대원들이 탈 수 있게끔 해놨고 다이아클론 대원들은 총 5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미니 캐논들 같은 경우를 이렇게 싱글 콕핏 머신에다가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남는 부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처음에 이렇게 V무버 아이언헤드 이 제품이 조금 이슈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면 여기는 조금 각진 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여기는 조금 동그란 면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캐노피를 열어서 다이아클론 대원을 이렇게 태워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캐노피 닫아주고요. 진짜 멋있습니다. 다른 건 다 노란색 캐노피인데 이게 예전에 샘플이랑 다르게 노란색으로 나오지 않은 점. 근데 이거는 공식적으로 바뀐 거라고 타카라토미 쪽에서 답변을 해줬고요. 어쨌든 다시 V무버 이렇게 다리를 빼주고 이렇게 다리 벌려주고요. 반대쪽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리 벌려주고 뒤에 있는 조인트 한번 빼주고 그리고 안쪽에 있는 조인트도 한번 딱 빼주고 여기도 이렇게 그 다음에 팔을 이런 식으로 관절을 빼주면 이렇게 팔을 빼주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허리를 가지고 내려와 줍니다. 고관절을 그리고 다리를 밑으로 뻗어주면 이런 식으로 살짝 머신 느낌 나게끔 변신도 가능해요. 그래서 안쪽에는 이렇게 볼관절이나 핀관절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동성도 확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깨도 이렇게 핀관절이나 볼관절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움직여줄 수 있는데 아까 전에 그 하자사항 때문에 이 정상인 어깨는 이렇게 앞쪽으로 더 뻗어지고요. 문제가 있는 이 어깨 쪽은 이런 식으로 더 앞으로 뻗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뭐 일본 아마존에도 뭐 얘기를 많이 해보고 그래서 미개봉 상태로 뜯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막상 뜯으니까 사실 별 신경이 안 쓰여요. 팔을 뭐 이렇게 앞쪽으로 끝까지 가져올 일도 거의 없고 그리고 이런 V무버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메인 코어로 들어가기 때문에 별 신경 안 쓰인다는 점. 그 다음에 이렇게 싱글싯 콕핏 모듈 머신 이런 식으로 안쪽에 다이아클론 대원들을 이렇게 안전띠까지 해서 태워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종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데 다이아클론은 이제 5명밖에 없어서 1명, 2명 해가지고 대원 2명을 더 주문해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코핏 안쪽에다가 채워줄 수 있고 이거는 이제 똑같은 거기 때문에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더블싯 코핏 모듈 머신 이런 식으로 뒤에도 대원을 태워줄 수 있는데 이렇게 앞쪽에만 태워줬습니다. 이렇게 코핏을 닫아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양쪽으로 날개가 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해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캐논 조그맣게 뿅뿅 날리면서
아, 근데 대원이 많이 부족하네요. 한 4마리 정도 더 사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커맨더 비클. 이렇게 조금 더 큰, 진짜 우주, 이제 달 원륜기지 같은 데서나 돌아다닐 것 같은 이런 비클 하나 들어가 있고요. 바퀴는 이런 식으로 뒤로 빠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캐노피는 앞쪽으로 이런 식으로 열리고 안쪽에 있는 안테나 이렇게 빼줘서 다이아클로 대원 저렇게 안쪽에다 태워주고, 이런 식으로 바퀴 4개 굉장히 잘 굴러가는, 진짜 무슨 달기지에서나 쓰는 듯한 이런 우주 SF적 디자인이 확실히 다이아클론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V무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코어 모드로 만들어 준 다음에 여기 큰 비클 같은 거 있어요. 그리고 여기 빨간색 쪽을 살짝 딱 하고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 발가락을 이렇게 살짝 접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 동그란 십자가 있는 요 부분 이 여기 안쪽에 들어갈 수 있게끔 맞춰주고요. 이런 식으로 딸칵.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뚜껑이 닫히면서 알아서 뒤로 밀리는, 야, 이 기믹 진짜 죽인다. 야, 남자들이 다이아클론을 좋아하는 이유가 또 있기는 있어요. 디자인만 맞으면은 다이아클론도 참 괜찮은데. 그래서 이렇게 코어에 접속해서 태워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드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빼서 하나씩 다 분리가 됩니다. 야, 이 자글자글한 이 몰드들, 와, 어마어마해요. 진짜 드릴에 힘을 엄청 쏟았나봐요. 이 안쪽에도 그렇고. 그래서 드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여기 끝에 빼고 다 분리가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다른 곳에다가도 저 드릴을 껴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제일 큰 거에 이렇게 캐논 양쪽으로 달아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커맨더 비클, 그래서 뒤에 바퀴 이렇게 닫아주고요. 뒤쪽에 있는 이 접속 장치에다가 꾹 하고 껴주면 파워드 01V라는 명칭을 가진 이런 비클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밑으로도 내려가십니다. 그래서 이 본체의 궤도까지 내려줄 수 있기 때문에 바퀴는 굉장히 다 잘 굴러가는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 모빌리티 파이터라는 명칭을 가진 이 비행기 같은 거, 여기다가 이 조그만한 코어를 접속을 해줍니다. 그래서 안쪽에다가 꾹 뒤에 있는 조인트까지 꾹 맞게끔 껴주고요. 날개 끝에는 이렇게 살짝 접어주면 이런 식으로 살짝 제트기 느낌 비슷하게 여기 앞쪽에는 살짝 돌아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날개 뒤쪽을 이렇게 접어주면서 가운데에서 조인트 맞겠고, 근데 여기도 보통 많이 이렇게 뜨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 정도야 설계 미스겠지 하고 별로 티도 안 나니까. 그 다음에 여기 드릴 달려있는 이 손가락 같은 거를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꾹 넣어주고요. 손가락 방향은 이렇게 엄지가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파워드 02V라는 명칭을 가진 엄청 센 드릴 전투기가 완성이 돼요. 이거는 좀 세 보인다. 이 상태로 이 파워드 01V라는 이쪽에다가 여기 조인트 그리고 여기 조인트 딱 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딱 꾹 껴주면은 이 드릴이 밑으로 내려갈 수 있게끔 길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드릴을 이렇게 밑으로 징 하고 내려줍니다. 와씨, 이 설계력. 자, 예전에 기관타 때도 느꼈지만 이런 식으로 파워드 02V 비행기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여기 딱 안착해서 드릴 딱 껴주고 얘는 다시 이런 식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멋있어. 그 다음에는 여기 어깨 부분을 이런 식으로 다 내려준 다음에 여기 앞쪽에 있는 요 부분만 이런 식으로 딸칵 하고 가지고 올라와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하고 이쪽에 앞부분만 이렇게 딸칵, 그리고 드릴은 이렇게 앞을 볼 수 있게끔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캐논은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다시 데리고 와요. 그리고 여기 끝에 있는 조인트에 맞게끔 여기는 이렇게 앞으로 해주고 조인트 맞게끔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해준 다음에 여기 앞에는 다시 조금 들어 올려주고 날개를 다시 옆으로 딱 이렇게 펼치면 스카이 파워드 V 모드라는 명칭을 가진 웬만한 도시 하나는 다 박살낼 것 같은 그런 멋있는 전투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거 명칭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마크로스처럼 이렇게 반응탄도 들어가 있어요. 야, 반응탄이 이 정도로 많으면
아 진짜 웬만한 거는 다 초토화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파워드 03V라는 이런 다리 같이 생긴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올려주고요. 이 부분이 이제 고관절 골반을 나중에 합체됐을 때 담당하는 부위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다가 코어를 똑같이 탁 하고 장착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장착을 해줬으면 이런 식으로 동봉되어 있던 이 조그마한 부품을 이런 식으로 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딱 껴준 다음에 아까 전에 이쪽에 붙어있던 이 큰 드릴을 이런 식으로 빼줘서 딱 껴주면은 이런 식으로, 근데 무게중심이 조금 안 맞아요. 앞으로 조금 쏠리는, 그래서 드릴 바퀴도 궤도도 이렇게 바퀴가 달려있어서 잘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뭐 땅굴 같은 거 엄청 판 다음에 다시 이렇게 부품 다 빼주고 여기 밑에 있는 집게 같은 거 이런 식으로 내려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이 노란색 집게도 옆으로 빼주면서 앞쪽에 있는 이 집게도 앞으로 빼주고요. 반대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딱 여기도 이렇게 딱 해주면은 아까 전에 드릴로 뚫었던 뭐 그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집게로 집을 수 있게끔 만들어준 파워드 03V. 사실 조금 억지스럽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SF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디자인 조형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이렇게 집게에 달려있는 로봇이라니까 어쨌든 그 다음에 다시 고관절 내려주고요. 그리고 다리는 살짝 옆관절로 해주고 다리 펴주고 여기 고관절도 내려주고 다리는 이런 식으로 딱 펴주고 캐논 앞으로 이렇게 해주고 여기 뒤에 있는 캐논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 올려주면 매크모드 랜드워커라는 그런 기체가 완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걸어 다니면서 또 좋아 야 씨 다이아클론이 진짜 가지고 놀기는 최고의 제품이 아닐까 싶어요. 그 다음에는 다리 이렇게 다시 접어주고요. 여기 조인트 있는 방향을 밑으로 내려주면서 딱 일직선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또 동봉되어 있던 이런 부품이 있어요. 이런 부품을 이런 식으로 딸칵 네모가 위로 가게 딸칵 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발바닥 같은 부품을 여기 뒤에 이 버튼을 누르면서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찰칵 하고 고정되게끔 만들어주면 됩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딱. 그 다음에 코어를 살짝 이렇게 빼주고 캐논을 내려주고요. 아까 전에 만들었었던 파워드 02V 이것도 이렇게 휙 날라와가지고 여기 안착이 돼요. 이렇게 조인트 딱 껴주고 그리고 이 드릴을 밑으로 딱 내려줄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꼭 안착되게 해준 다음에 드릴을 장착을 해줬으면 여기 가운데 있던 이 비행체는 다시 이렇게 분리해서 휙 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다시 그 다음에 이렇게 드릴 장착해줬으면 팔을 이렇게 빼주고요. 반바퀴 돌려주고 이렇게 손가락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해줘서 손가락까지 달리게끔. 그래서 반대도 동일하게 그래서 이러고 살짝 벌려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빼놨던 코어를 다시 이렇게 장착을 해주면은 에크모드 더트러너? 라는 그런 명칭의 로봇이 완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도 연출을 해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상태로 다시 이 발바닥을 빼줄 거예요. 이렇게 빼는데 여기를 이렇게 잡고 살짝 대각선으로 밀듯이 하면서 빼주면은 빠지는데 사실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조금 부러질 것 같기도 하고. 자 이렇게 빼주고 그리고 여기 여분의 부품도 이런 식으로 빼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네모나고 묵직한 요 부품을 네모가 위로 가게끔 껴주고 그리고 발바닥 밑으로 이렇게 살짝 딱 고정되게 껴주고요. 반대도 동일하게 이 네모 부품이 위로 가게 위로 찰칵 그 다음에 발바닥 버튼 눌러서 이런 식으로 찰칵 하고 껴주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코어 이런 식으로 빼주고요. 아까 전에 날아갔었던 요 전투기 이렇게 다시 위에다가 안착을 시켜주면 매크모드 가이아 케이커? 이거 어떻게 읽는 거야? 어쨌든 그런 명칭의 로봇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벌써부터
살짝 로봇 모드 느낌이 물씬 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야, 이렇게 해도 벌써 엄청 쎄 보인다. 그리고 이번에는 파워드 04V, 05V 여기 안쪽에 있는 조인트, 이 발바닥 부품을 이렇게 열어주고요. 이 네모난 이 코어를 이 앞에다가 뒤에 조인트까지 맞게 꾹 하고 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부품, 이 네모난 이 종아리였던 부품을 여기 버튼 누르면서 안쪽에다가 찰칵 하고 껴주면은 이런 식으로 비클 모드가 완성이 돼요. 반대쪽도 이렇게, 그 다음에 코어 안쪽에다가 꾹 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동그라미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부분 이렇게 누르면서 이런 식으로 찰칵 하고 껴주면은 파워드 04V, 05V 이런 식으로 비클 모드가 완성이 되는데,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뒤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조인트가 이렇게 늘어날 수 있어요. 오, 이런 식으로 딱 늘어나게 해준 다음에 이렇게 들고 반바퀴 돌려준 다음에 가운데 있는 부품만 이렇게 밑으로 내려올 수 있게끔 해주고요. 여기 끝에 있는 부품만 이런 식으로 올려주고 여기 조인트에 맞게 이렇게 껴주면은 이렇게 두 대를 딱 연결해서 앞으로 움직여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트레일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살짝 올려주고 가운데를 조인트 빼서 이런 식으로 펼쳐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레일 같은 거 딱 내려올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캐논은 뭐 뒤쪽으로 향해 줘도 되고, 여기 가운데 있는 부품 이런 식으로 딱 펼쳐 주고요. 그 다음에 이 조그만한 코어, 이 코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껴줄 수도 있고, 여기 위에 있는 이 조인트 거리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걸어주면 야, 이런 식으로 좀 뭐 운반하는 듯한, 정비하는 듯한 느낌의 연출을 해줄 수도 있고요. 아, 진짜 이런 거 너무 좋다. 안쪽에 이런 몰드들 봐요. 이런 레일 표현 같은 것도 굉장히 잘해줬고,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진짜 남자분들 좋아하시잖아요. 딱 고장나가지고 정비하려고 딱 들어 올리는 듯한. 대신에 이제 적이 쳐들어올까봐 이런 식으로 캐논으로 엄호하면서. 야, 이런 거 진짜 너무 좋고요. 정비도 정비이지만 이런 식으로 코어에서도 캐논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어서 되게 많은 연출을 해주면서 가지고 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트레일러끼리도 연결이 가능한데 가운데 있는 조인트 이런 식으로 빼주고요. 반대쪽도 이렇게 반대로, 그 다음에 가운데를 이렇게 연결해주면 됩니다. 앞에를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고관절 담당하던 부분, 이 네모난 이 부분을 여기 조인트에다가 이런 식으로 딸칵 하고 껴줄 거고요. 이쪽에 있는 코피 빼고 여기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전투기 또 날라와서 딱 안착시켜주고요. 코핏은 잠깐 빼주고 이런 식으로 껴주고 밑으로 드릴을 내려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날개는 이렇게 반대쪽으로 펼쳐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조그만한 코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이런 손잡이 같은 거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앞으로 가지고 나와준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 뒤쪽에 있는 이 갈고리 부분에다가 딸칵 하고 껴주고요. 그 다음에 코어는 다시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껴주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뺐던 이 더블 시트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뒤에 있는 요 부분 가지고 와서 여기 앞에다가 한쪽씩 딸칵 소리 나게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캐논 같은 거 이렇게 올려주고요. 이렇게 다 올려주고 이렇게 해주시면 가이아 파워드 V 모드라는 거대한 진짜 전함 같은 그런 느낌이 나게끔 엄청난 진짜 장갑차 탱크 같은 느낌이 들어가 있어요. 이동 요새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사실 이렇게 두시는 분들은 거의 없겠죠. 이제 합체로 많이 두실 텐데 이런 모드도 있다는 점, 진짜 가지고 놀 게 굉장히 많은 그런 다이아클론 제품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상태로 합체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여기 뒤에 있는 갈고리도 빼주고요. 여기 앞쪽에도 한쪽씩 딸칵 괜히 백화나 파손 오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조심히 잘 안테나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코어 이런 식으로 빼주고 발바닥을 다시 접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고관절 올려줄 거고 캐논 다시 닫아주고요. 이쪽 캐논은 앞쪽으로, 그리고 가운데 조인트 딸칵 빼주고 안으로 딸칵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이렇게 코어 빼주고 이렇게 반대쪽으로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반바퀴 돌려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준비를 끝내준 다음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 부품도 안쪽으로 이렇게 고정 핀 넣어주고 이렇게 위로 다 빼주고요. 이 상태로 여기 빨간 부분이 앞으로 올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오는데 여기 뒤에 부분만 이런 식으로 캐논이 앞으로 나올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여기는 앞으로 빼주고요. 반대도 동일하게 캐논이 이렇게 어깨 위로 올라갈 수 있게끔 해주고 여기 회색 부품이 앞으로 나오게 딸칵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늘려주고 팔은 안쪽으로 넣어줄 거고요. 주먹 쥐어주고 반대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빼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짝 주먹 쥐어주고요. 이쪽 조인트가 보기 싫은 분들은 뭐 이런 식으로 여기만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만들어줘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양쪽에 있는 이 조인트가 여기 조인트 구멍에 맞게끔 이렇게 장착을 해주면 됩니다. 딸칵 소리 나게끔 진짜 기분 좋은 결합 방식들. 이게 또 다이아클론만의 매력이 아닐까 싶고요. 이렇게 해줬으면 얼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빨간색 아까 코어 들어간 거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살짝 빼주고 여기 회색 부품을 이렇게 뒤로 밀어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코어를 다시 안쪽으로 넣으면 살살살 야 얼굴이 이렇게 밀려 나와요. 이렇게 해주시면 다이아클론 DA80 빅파워드 GV 버스칼리버 제품의 로봇 모드, 버스칼리버 모드라는 명칭을 가진 이런 버스칼리버가 완성이 됩니다. 야 진짜 얼굴 나올 때 사실 조금 지린 것 같아요. 너무 멋있게 남자의 로망처럼 나왔기 때문에. 자 어쨌든 코어들은 이렇게 많이 남아요. 이런 두꺼운 것도 남는데 이런 두꺼운 거는 여기 뭐 뒤에 장착을 해줘도 되고요. 그냥 따로 보관을 해줘도 되고요. 가까이서 봐주시면 얼굴 진짜 멋있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 이 노란색 위아래로 버튼이 있거든요. 이게 바이저가 내려오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고 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인데 좋아 이렇게 그리고 바이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양옆으로 벌리면 이렇게 마스크를 안으로 넣어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닫아주면은 맨 얼굴에 버스칼리버 조금 못생겼어요. 맨 얼굴은 요새 마스크 쓰면 다 잘생겨 보이고 이뻐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확실히 얘도 마스크를 조금 씌워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새 까지지 않게 해서 안쪽으로 마스크. 이렇게 가운데 분할인 제품에서 이렇게 분할 티가 많이 안 나는 제품은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바이저 내려주면 이렇게 전투 모드 온 가능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캐논은 이런 식으로 또 연장 기미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오호 좋아 멋있어요. 일단 기대했던 것보다 더 멋있어가지고 그래서 대신에 이렇게 앞쪽에 이 얼굴 나오는 공간이나 코어 들어가야 되는 공간 때문에 가슴이 조금 많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조금 덜그럭거리는 그런 현상도 있고요. 유격같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진짜 색감 멋있게 잘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위아래로 반응탄도 나올 수 있게끔 해놨고 도색도 도색이지만 진짜 사출 느낌들도 고급지게 잘 나와서 뭐 엄청나게 많은 웰드라인들만 빼면 저는 굉장히 만족하게끔 나와준 것 같아요. 이런 중간중간 포인트 도색들이 진짜 굉장히 고급지게 잘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토미 메이드 인 차이나 이거를 이렇게 옆에다가 그냥 바로 찍어버리네. 다 보이는 데다가 꼭 로봇을 중국에서 만든 거 마냥 그건 조금 아쉽습니다. 벌써 이렇게 전체적으로 웰드 라인들이 조금 보이는 편입니다. 진짜 많이 보이죠? 많이 보이기는. 플라스틱 사출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뭐 하긴 하니까. 그리고 옆모습도 진짜 도색들 잘 들어가 있어요. 심심하지 않게. 그리고 뒷모습 뒷모습은 거의 다 궤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예 등판 이렇게 엎어져도 그냥 이렇게 굴러가게끔 만들어준 등판 궤도들 어마어마하고요. 뒤에는 사실 데이터가 많이 없어요. 이 앞쪽에 이런 도색들이나 데이터가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멋있게 잘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 그리고 이 제품의 가동성 같은 경우에는 얼굴은 이런 식으로 360도 돌아가는 관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 그리고 아래로 살짝 숙여줄 수 있고 땡글땡글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에는 라쳇 관절 많이 땅땅하진 않은 것 같아요. 360도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옆에 이 부품 빼주고 이렇게 어깨 살짝 올려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면 좋을 텐데 여기까지가 한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두박근 있는 쪽에서 360도 돌아가고요. 그리고 여기 팔꿈치 있는 데서도 이렇게 360도 돌아가고요. 그리고 팔꿈치는 접는 거 요 정도. 조금 아쉽네요. 직각도 안 접혀져요. 이거는 조금 아쉽고. 그리고 손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돌아갑니다. 그리고 엄지는 방향에 상관없으라고 가운데에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번, 두 번 접히는 그런 관절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지가동 한 번, 두 번,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그래서 엄지를 빼고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주먹 줄 수 있는 손가락인데, 엄지가 조금 애매해요. 너무 가운데다 넣어버려가지고. 물론 우주 로봇이기 때문에, 우주 로봇은 뭐 저럴 수도 있겠죠? 꼭 사람 손 같아야 되는 그런 점은 없으니까.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360도 돌아가는 관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라쳇 관절 앞으로 이 정도, 그리고 뒤로는 이런 궤도. 근데 궤도를 뺄 수 있어요. 그래서 궤도 빼면 이 정도 꺾여지고요. 라쳇 관절이 그렇게 땅땅하진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이거는 뭐 개체 차이가 있겠지만, 왼쪽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튼튼하게 일직선 잘 버텨주거든요. 근데 여기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아쉬운 라쳇 관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리통이 워낙 무겁기 때문에 막 허벌락지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조금 고정성이 반대쪽보다는 떨어지니까 조금 아쉬운 그런 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릎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계속 빼야겠다. 이렇게 한번 접어줄 수 있고, 여기 뒤에서 이렇게 접어줄 수 있기 때문에 무릎 앉아 확실하게 가능한 그런 관절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허벅지 있는 데서 이런 식으로 살짝 돌아가는 관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양옆으로 돌아가고요. 회전 관절은 따로 안 들어 있습니다. 회전을 원하면 이렇게 빼서 반대로 껴주면 돼요. 근데 반대로 끼면 빼는 게 조금 힘드네. 어쨌든 회전 관절은 없고 양옆, 그리고 앞뒤 관절. 앞뒤 관절 같은 경우에는 나사로 조일 수 있는 그런 관절인데, 좌우 관절은 핀 관절이기 때문에 나중에 부드러워지면 조금 아쉬울 법한 그런 관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의 무게 같은 경우에는 합금은 어디 있는지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확실히 크기 때문인지, 아니면 플라스틱의 그런 밀도 때문인지 753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크기 같은 경우에는 머리까지 약 29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드릴까지는 약 32c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태로 여기 캐논을 연장시켜주고, 반대쪽 캐논도 이렇게 연장시켜주고, 머리는 다시 안쪽으로 넣어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안으로 딱 들어가게 해주고, 회색 부품을 안쪽으로 딸칵, 그 다음에 다시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낭심 있는 쪽 캐논은 밑으로 내려주고, 아까 전에 두 개를 연결했던 이 조인트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주고, 다리를 가운데로 이런 식으로 연결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고관절을 완전히 밑으로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발바닥 조인트 다시 내려주고 이렇게 연결해주고요. 그 다음에 코어를 다시 연결해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꾹. 반대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꾹. 그 다음에 살짝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손가락 다 펼쳐주고요. 그리고 여기 캐논들도 이렇게 살짝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요거는 날개 이렇게 살짝 접어주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코어 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손가락은 다시 이렇게 내려주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헤비 탱크 베이스 모드라고
탱크처럼 기지처럼 할 수 있는 그런 모드고 얼굴을 빼줘도 되긴 돼요. 근데 얼굴을 빼니까 조금 어색한 것 같아서 저는 얼굴을 집어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굴러가게끔 만들어준 그런 헤비탱크 베이스 모드. 그 다음에 이 상태로 이제 베이스 모드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팔을 뒤로 완전히 돌려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돌려주고 여기 캐논은 이런 식으로 안착시켜주고 가운데 다리를 이런 식으로 벌려줍니다. 그 다음에 조인트 다시 닫아주고요. 그리고 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반대쪽 팔도 손가락은 이런 식으로 접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날개는 이런 식으로 펼쳐주고 그 다음에 여기 부품들을 이런 식으로 열어주고 안에 있는 네일들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베이스 모드가 완성이 되고요. 이런 조금 남는 것들은 여기다가 놓고 이제 뭐 공정 처리 하듯이 그렇게 연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베이스 모드라는 게 어떤 제품이든지 그닥 막 엄청 멋있는 그런 느낌은 아닌데 이게 베이스 모드구나 하는 그 정도의 느낌. 나중에 이제 버스칼리버 모드일 때 이런 코어들이 남는다 그랬잖아요. 이 코어들 남는 거는 이런 식으로 남는 코어들만 해서 연결을 시켜주면 됩니다. 여기는 날개 이렇게 펴주고 이렇게 껴주고 앞쪽에 껴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코어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컴바인 파이트 머신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전투기 느낌도 나게 만들 수 있는데 사실 이게 막 고정성이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이 무기들을 빼준 다음에 여기 앞쪽에 조인트 구멍에다 껴주고 여기 이거를 안에다 껴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리가 닫혀지기 때문에 대신에 이 캐논들을 빼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조그만 캐논들 빼고 요런 식으로만 남게끔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진짜 이것저것 많이 가지고 놀 수 있는 다이아 클론. 특히나 이렇게 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여러 가지 모드들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놀다가 진짜 몇 시간 후딱 가는 거 진짜 금방이에요. 그래서 일단 뭐 몰드나 이런 것들도 정말 잘 나왔고 색감 자체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런 진한 네이비나 레드 계열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고관절 아쉬운 거나 브이무버 하자에 당첨된 거는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역시나 다이아클론 팬분들이 다이아클론을 꾸준히 모으게끔 하는 그런 마력이 있는 제품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가 타카라토미 다이아클론 DA80 빅파워드 GV 버스칼리버 제품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